일단 오늘 경기 승리하신 거 정말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? 좀 3세트까지 가나? 3세트까지 갔는데 첫 판 좀 진 게 좀 아쉬웠어요. 좀 리신이 세 번째 판 때 제가 풀이 없었는데 막 날아왔어요. 커버를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잘 엇갈려가지고 약간 그렇게 됐는데 게임이 그래도 두세 번째 판 때는 잘 막아줘서 엄청 잘 막아줘서 엄청 편해가지고 더 잘 됐던 것 같아요. 1세트 때 인상적이었던 게 좀 하나 있었는데 네. 미스쿠친이랑 조이조스랑 우드라인에서 1대1 한번 했었잖아요. 네. 되게 좀 약간 의문사다 싶을 정도로 미스쿠친 하게 됐단 말이에요. 네.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해요? 그때? 일단 아펠리스가 Q 돌릴 때는 치명타 안 터져가지고 치명타 안 터질 거야 아마. 그래서 왜 맞대기 걸지 했어요 저는. 그리고 제가 힐이고 그 아펠리스는 정화였어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1대1 그냥 까는구나 죽여야지라는 마인드로 그냥 싸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아펠리오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의견도 분분하고 요즘 너프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네. 좀 어떻게 생각해요? 아펠리오스에 대해서? 아펠리오스가 아직 나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선수들이 쓰기도 힘든 챔프라 뚜벅이라 좀 쓰기 힘들긴 한데 딜 자체는 좀 엄청 센 것 같아요. 좀 라인전도 되게 세고요. 사거리가 길고 막 중력포에 막 갱압박도 있어가지고 적팀 입장에서 좀 까다로워요. 그래서 좀 잘 쓰면 좀 까다로운데 또 단점은 또 뚜벅이라 좀 잘 물리는 거 그래서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생각할 때 아펠리오스는 지금 본인이랑 좀 잘 맞아요? 원거리 딜러 챔프에 잘 맞는 것 같아요. 챔프가 트리타나 쓰잖아요. 네. 기본적으로 원거리 딜러 챔프인데 네. 트리타나 페이퍼 트리타나 어떻게 생각해요? 일단 사혁이 형이 미드 라이너 치고 원딜러를 되게 잘하는 편이라 좋은 픽이었고 또 잘하기도 했고 픽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혹시 요즘 유행처럼 뭐 G2나 뭐 이런 네. 헉스랑 캡스처럼 둘이서 네. 포지션 바꿔도 생각했어요. 제가 또 미드 라이너 제가 또 미드 라인을 연습을 하면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. 또 사혁이 형도 원딜 잘할 것 같아요. 근데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경기장에서 관중들 없이 경기했잖아요. 네. 좀 어땠어요? 경기장에 관중들 없으니까 경기 시작하기 전이랑 할 때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그게 없어가지고 뭔가 좀 얼떠들했어가지고 좀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. 좀 이런 경험이 좀 다음에는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, 무관중 경기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경기장에 관중 있는 게 낫나요?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경기에 그래도 팬분들이 있으면 더 좋죠.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으면 더. 네. 오프시즌 때 뭐 로스트 체인지부터 이제 컨퀘스트가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기록 네. 있었고 네. 뭐 이제 헤로포트도 만든 거라 해가지고 다양한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. 뭐 이제 테니 선수가 입고 계신 그 유니폼도 있고 네. 그 중에서 가장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기대되는 거? 일단 T1에서 지금 제일 제가 기대되고 있는 거는 일단 숙소랑 연습실이 사옥으로 일단 연습실을 바꾸고 일단 숙소도 아예 바뀌어서 제가 이산에서 이제 한 3, 4년을 살았어요. 진에어 때도 이산에서 2년 살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기대가 되지 않나. 숙소 이전이 연습실이랑 정말 기대되고 있어요. 이게 또 한 2월 달쯤에 한다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미뤄져가지고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올해 좀 LCK 내부에 이제 10개 팀인가 있는데 네. 팀들 중에 가장 경계되는 팀은 뭐예요? 경계되는 팀이 처음에는 젠지랑 다몬이었는데 근데 딱히 막상 다른 팀이랑 해보니까 다른 팀들도 되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막 경계되는 팀은 콕 집어서 없는 것 같고 굳이 뽑는다면 그래도 젠지가 좀 경계되는 것 같아요. 네. 작년에 좀 아쉬웠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올해 새롭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좀 목표 가지고 있는지. 이번 시즌 뭔가 좀 국제 대회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 대회에서 국제 대회에서는 근데 좀 되게 좀 보는 사람도 많고. 기대하는 만큼 보여줘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무리할 때도 좀 많았어요. 국제대회 때.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마음을 다 잡는 게 이번 시즌 좀 목표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인터뷰 통해서 팬들에게 무관중 경기라
직관 못 오신 분들 되게 아쉬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응원 그래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머지 경기도 다 이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